출신이 바라보시기에 지금까지 역대 정권 중에 이런 정권은 없었잖아요.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선실세가 활동하던 정권은 없었잖아요. 다들 이렇게 뭔가 뒤에서 활동을 하거나 대통령을 움직여서 활동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실세가 누군지 딱 드러나 있어요. 지금 하나하나 봐요. 그 어디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가 윤석열 얼마나 염려하고 내가 김건희가 안쓰러워 데리고 살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고 또 감시하러 다니는 어제 감시하는 거야. 실수보덕에. 그러니까 손 올리고 있으면 손 내려. 앉아. 일어서.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.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 최근 김건희 대통령이 아니 지금 현실이 그렇고 법적으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수행하는 건 네,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되고 네. 내가 정권 잡은 거긴 누가 대통령이야 그럼? 김건희 어? 김건희잖아 그렇죠. 실질적으로 다 권한을 행사하고 윤석열을 앉았다 일어났다 개같이 네. 조정하고 아니 설 자리 앉을 자리도 구분 못 오는 이런 이제 막 걸음마 걷는 어린애 같은 윤석열이 지금 그걸 보원을 하고 지금 엄청 살 빠지는 거 봐 김건희 윤석열 어디 데리고 가면 저게 또 사고 칠까 봐서 엄청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대통령 김건희